자, 여러분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대다육입니다. 단지대다육에서 동가리 영상 준비했는데요. 요 18번 요 코끼리를 닮은 요 화분은 오늘 토요일 날 그 매장에서 방문 고객님들 뽑기 이벤트 했던 그 우리 고객님께서 당첨된 코끼리 화분이에요. 근데 우리 고객님 이거 뭐 사신 거예요? 어디 있어? 햇살 돌기 마리아. 햇살 돌기 마리아? 언니 왜 굳어져? 일로 와, 일로 와. 옆.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10만 원. 세상에 우리 엄마들이 여기 오셔갖고 추첨했어. 추첨했는데 다른 분은 추첨된 화분에다가 심어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이거 이 화분을 뽑았네. 그래갖고 여기 안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가시는데요. 요거는 그 얼마 화분이에요? 뭐예요? 이거 서인형 화분인데 네. 24,000원에 판매. 24,000원 판매했던 화분에다가 요 햇살 돌기 마리아 요 녀석을 분갈이를 하신대요. 우리 다른 여기 어머님들이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이거 다 사가셔가지고 당첨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 나 그거 볼래. 어디 있어? 이거. 거? 응, 이거. 이 언니는 자기가 뽑아갖고 거기다 응. 심은 거야. 어, 우리 그 첫 번째 당첨, 아니 순서는 몰라. 순서 모르는데 몰라, 이분은 그래. 여기에다 이 화분, 요 화분을 당첨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분갈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우리 분갈이 합니다. 그 코끼리 화분이 여기 그 심기에 부적합해서 이제 요 화분을 다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흙 터는 거 한번 볼게요. 어, 왜? 또 찍었어. 아우, 아우. 언니 못 봤지 저 언니.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언니 이러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 사장님, 요거는 지금 갖고 가서 지금 분갈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 언제쯤 주실지 여기 엄마들이 다 알고 계실까? 여기 언니들은 어. 그래도 선수들이시나? 응, 선수야. 그리고 저기 고수 언니가 맨날 어드바이스를 해줘. 아, 그렇구나. 어, 근데 어떻게 알고 지내시는 분이시길래 세 분이서 같이 왔대요? 아니, 여기 언니 네 분이 짝이요. 아, 네 분이 짝꿍이셔? 항상 네 분이 오셔. 근데 저 언니는 이거 하신 지 오래돼갖고, 어, 친구들한테 어. 이거는 좋고, 이거는 좀 그렇고, 다 이렇게 해드려. 그래갖고 저 언니를 꼭 모시고 와. 나 이거 큰 거 좀 보고 싶어. 어이자, 이리 와봐. 큰 거? 어. 세상에, 나 그때 이거 보고 완전 깜놀했잖아.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세상에, 사장님. 이따만한 게 와서 비교 좀 해볼까? 응. 야는 10만 원. 그럼 야는 얼마인지 어, 나는 몰라. 안 물어봐 내가 그냥 어, 그래서 나 안 물어봐 그냥 비싸다고 하시면 얼마 비싸면 얘기를 안 해주실까 싶어서 나는 안 물어봐 많이 까졌는데 다른 걸 바꿔줘 그러면 안 돼 이게 이뻐서 이걸 아, 요 얼굴로 그래 저기 고수 언니가 괜찮아 어, 나 뿌리 정리한 거를 그냥 딴 짓 하느라고 못 봤네. 자, 짱짱이가 들어갑니다. 제사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들을 이렇게 맨날 만들어내는 거야. 맨날. 어. 사장님이 이거 요번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얘가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던 애인가?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어. 있었어, 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기마리아 그 막 유행할 때 그때도 같이 있었어. 진짜? 근데 값이 거하니까. 아, 보급이 안 될 정도였지만 있기는 했다는 거죠? 어느 날부터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 사장님이 밤낮 없이 일만 하셨나봐. 그런가 보다. 대단해. 아, 예쁘네. 잘생겼네. 그러면 요거 키우시는 분은 어디서 키우셔요? 베란다? 베란다? 그 베란다 제일, 아, 잠깐만. 이렇게 귀하다고 베란다 제일 좋은 자리다 바로 갖다 놔도 되나? 아니, 그래서 햇빛을 네. 많이 비추지 말고, 두 번째 자리 정도. 두 번째 자리 정도? 들으셨어요? 네. 요즘에 화상 입어. 화상이 화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나도 저거. 그냥 애들 분갈이 해갖고 네. 이거 뚜껑 열어놓고 직광 막 봤는데 아직은 조금 타는 게 좀 덜한데 네. 좀 있으면 이제 큰일 나겠어 빨리 차광막을 내려야지 나는 그러니까 시간차로 내려줘야 될 것 같아 딱 그 정오 작년에 하도 태워갖고 그래 아 작년에 근데 너무 더웠어
작년에 그 금땡이들 다 태우고. 맞아. 그, 하여튼 사장님네 집 금땡이들은 여름 되면 세상 시커매졌는데 또 겨울 되면 예뻐져. 아유, 안 그런 척 했지만 나 되게 속상했어. 진짜? 난 사장님 되게 쿨해갖고서는 아이 괜찮아 예뻐져 이럴 줄 알았다니. 아니, 사실은 아니었어? 암만 쿨해도 자식 새끼가 아픈데 어떻게 쿨해? 아니 나 아, 괜찮아 다 나 미치겠어. 하긴, 어저께 맞긴 낫지. 어, 어저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막둥이 애기가 다치잖아. 그럼 내가 괜찮아 돈 괜찮아 그럼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안 괜찮은데 엄마 왜 괜찮다고 그러는지. 자기는 아픈데 내가 괜찮다 그런다고. 근데 그 얘기랑 똑같네. 그래 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이 안 좋았지. 근데 그거 조금씩 이제 애가 3살이 돌면서 조금씩 회복될 때 그때 조금씩 안심하고. 진짜? 아, 그래 속으로 그래. 아 뭐야 난 20년 차 되면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안 괜찮구나. 참말로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애들 죽으면은 뭐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 그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거를 표출을 하지 많이. 근데 우리는 표출을 할 수가 없어. 표출을 안 하지.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럼. 그래.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네. 그럼. 그치. 세상에. 자, 이름표를 꼽아주고. 야 명찰 어딨어? 얘 명찰도 꼽아줘야지. 그렇지. 명찰. 보증. 보증. 보증표 좁고, 같은. 좁고? 왜 우리 다이아몬드 사면 같이 딸려오는 거 있잖아. 그거. 어디 갔어? 어, 여기 엄마, 여기 돌기말이야. 엄마 어디 갔어? 어때 언니? 동가리 끝. 아우 예뻐요 예뻐. 제가 화분을 차에다가. 어때 언니? 이뻐 저 언니 거보다 더 이뻐? 모르겠어. 그래? 이뻐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남의 떡이 또 더 커 보이지? 그러는 거야 원래. 아유. 또 저 언니는 저게 언니께 더 이쁘대잖아. 아유, 언니 이쁘... 언니 저좀 줘봐봐. 이쁘기만 하고. 자, 언놈이 더 이쁜 거 봐봐. 똑같아. 그래. 똑같아. 이것도 서인경 화분이에요? 네. 똑같잖아. 똑같아. 똑같은 화분. 아유. 근데 예쁘다. 여기다 해야 되잖아. 있어. 그럼 언니도 여기다 해. 있어. 언니 거 까만 거. 딱 하나 남았어. 까만 거. 그럼 다 똑같은 찾아올게. 다 똑같은 화분에 다 하시는 거야? 아유 세상에. 같이 다니는 언니들은 그런 맥락이 있어. 그러니까 화분 사이즈 똑같지, 흙 똑같지. 누가 더 이쁘게 키우나 나가 하시나 하는 거 아니야? 아우 내 건 이렇다. 언니 혼자 생뚱맞게 하려니까. 자 요것도 그래서 여기 지금 짝꿍 세 분이서. 이거 똑같은 거 사서 똑같은 화분에 분갈이해 가신데 너무 재밌어. 근데 세 분이서 다 다른 거 뽑았을 거 아니야? 네, 저는 저거 큰 거. 다른 거 뽑았지. 아, 그러네. 세 분 다 화분을 뽑았네, 그래도. 코끼리 화분, 하나는 저기 수제 화분, 하나는 서인경 화분. 이렇게 다 뽑으신 거네. 짱짱이 뽑고 싶다 그랬더니 화분 뽑았어. 언니 짱짱이는 돈 주고 사세요. 나 뭐 남았나? 나 이거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조금 있으면 다 끝나버리겠지? 지금 화분 골라갖고. 자, 한번 담아서 볼까? 짠. 사이즈가 딱이네. 그러니까 언니 얘는 얘대로 쟤는 제대로 이뻐요. 요것도 분갈이 하는 거 좀 봐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햇살 돌기 마리아. 요 녀석이 링컬도 있고 돌기도 나오고 독특한 녀석. 저는 처음 봤다는데 예전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내가 이거 이벤트로 나오기 전에 훌랑 사가버렸을 걸 그랬어. 저기다가 언슬로 궁금 숨어있다가. 아, 그래서 저거 남겨두시는 거예요? 너무 커서 이거 못 심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심어. 우리 엄마 비싼 거는 큰 화분에다. 비싼 애기는 우리 엄마 큰 화분에다 심어주더라. 그 마음이 빨리 컸으면 좋겠나 봐. 얘가 그냥 요만한 거 말고 얘가 좀 빨리 컸으면 좋겠나 봐. 그런 마음 다 있죠. 갖고 화분이 커. 화분이 커. 나도 아씨 어느 세월에 자라는 속도를 아니까 좀 쑥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쑥쑥 클 수 있게 화분이라도 조금 넉넉하게 해주고. 그거는 맞아. 맞아. 뿌리가 되게 건강해. 애기들이 되게 건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뿌리들이 뿌리가 되게 풍성해. 맞아.
사장님 뿌리 얼마만큼 잘리는지 봐야지. 골터치 하세요. 와, 세상에. 이런 대우를 받네. 야, 사람 볼이 아니고 다 이렇게 궁둥이 털고 있어. 아, 좋겠다. 이거 갖다, 이거 모셔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어제 밤에 저 큰 거 보고 왔어. 응. 그쵸? 맞아, 맞아. 내가 그랬잖아. 밤에 보면서 상당히 어두운 걸. 어떻게? 정상이 아니야. 이 잠을 못 잤대요. 이거 대품 보고. 대품을 보시고, 요 자그만한 거, 애기, 어, 얘는, 얘가, 그래도 애기도 아니야. 얘 직경 사이즈 8cm는 돼요. 8cm? 응. 8cm 되네. 그럼, 8cm 되지. 오, 10cm 된다. 10cm? 응, 봐. 오, 오, 오. 커, 커. 셋이 쌍둥이니? 응. 쌍둥이야, 쌍둥이. 쌍둥이 나한테. 언니께 더 돋보일 수 있겠다. 세 개 까면서. 쑥쑥 커서 화분이 얼른 그냥 꽉 차면 얼마나 멋있을까. 아우, 예쁘다. 그러고 보면 사장님도 분갈이 한 다음에 스프레이를 안 하세요. 그치? 나는 안 해요. 원래 사장님은 처음부터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초보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마사를 씻은 마사를 거진 쓰지 네, 맞아요. 씻지 않은 마사는 사실 거진 거의 안 써요. 안 써요. 옛날에 매장에서도 보면은 나부터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때 내가 했다면 왜냐하면 씻은 마사하고 안 씻은 마사 가격이 반이야. 그러면은 원가 절감해서 얼마나 절감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일일이 하기야 나 초창기 이거 오픈했을 때는 아낀다고 그냥 마사를 갖다가 손으로 씻었어. 그래서 손 홀랑 다 까지고 이랬지. 그 다음부터는 술렁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게 아껴갖고 떼부자 되냐면서 병원비 더 나온다고. 그래갖고 씻은 마사 쓰는데 네. 이 씻지 않은 마사 네. 그걸로 분갈이를 했었어 옛날에. 아. 그럼 어떻게 돼 밑에 다 저거 되잖아. 아주 굳잖아. 그치, 시멘트 역할. 네, 그리고 사는 짓이 뭐냐면, 뿌리 다 잘라놓고 해놓고는, 아유, 그 물을 줘갖고, 그 마사에, 그, 찐득한 그, 찰흙 성분을 빼낸다고, 똥꼬로 빼낸다고, 물을 계속 줬던 거야. 그러기도 했었어. 그랬는데, 정말 즐긴 애는 아주, 잘 살기도 했고 또 죽는 애도 있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매장의 그 주인 사장님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분갈이하고 물 바로 준대. 맞아 그런 분들 계셔. 그런 분들 계셔. 근데 그 말도 맞아. 얘네들 죽고 사는 거는 뭐 그럼 우리가 살려면 사는 거고 네, 맞아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근데 있긴 이제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지. 얘가 상처가 났어. 스트레스 받았어. 그런데 우리도 손을 비우면 물을 닦고 하면은 곰잖아. 그럼 얘네들도 살인데 그게 썩지 않을까? 곰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생각을 딱 하고 난 후부터는 막바로 물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 나도. 자. 근데 다부님은 스프레이 하잖아. 네, 전 스프레이 해요. 살짝 얼굴에 이제 먼지 씻는 거나. 근데 뿌리가 위에다가 막, 위에다가 뿌리에 들어가게 하지 그렇게 않잖아.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물 뿌리고 사진 찍어봐. 애가 얼마나 이쁜데. 그렇지. 예쁘지. 겁나 이쁘지. 그거 나는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 빨리 끝하는 거랑 똑같아. 그 스프레이 있다. 그게 내가 마지막인 거야 항상. 그게 완벽한 그 끝. 그리고 물 줄 때도 네. 애들이 너무 이쁘잖아. 물 맞아. 먹으면. 그러면 물 주다 말고 또 카메라 막 들고 와갖고 찍어. 그 순간 찰나를. 자, 요 햇살 돌기 말이야. 구매하고 싶으시면 사장님한테 연락해도 되나요? 몇 개나 있나 볼까?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5개밖에 없어. 5개? 다섯 개 남았네. 아유, 예쁘다. 자, 분갈이 끝! 엄마들 세 개 끝. 여기 그 다 있어. 세 개 다. 근데 이거 한지
이거요? 네. 금방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세 개. 맨날 보니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분갈이 끝. 근데 여기서 한번 보고 싶어서. 아, 여기서? 응. 어. 지금 올리라고? 아니, 네. 예쁘다. 자, 분갈이 마쳤고요. 어머님들 예쁘게 키우세요. 네. 그리고 여기 애기 들어와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머, 세상에 대박. 분갈이 영상 마치고 지금 밖에 나왔는데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귀하게 잘생긴 오견이 그냥 웬일이야. 어떡하면 좋아. 사장님이 저한테 그 다부님이 부탁한 오견 왔어요 해서 왔거든요. 그랬는데 오견이 세상에 어머 분명히 두 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이쁜 애기들을 어머 세상에 나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네. 사장님한테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오견. 여러분들 오견 궁금하시면 단지내 다행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미 벌써 판매 완료된 게 되게 많아요. 어우 잘생겼다. 멋지죠? 뭐지? 저는 처음에 보고 얘 뭐야? 오견이가 애기면 이렇게 생긴 건가? 네, 얘는 이름이 다른 애기 같아요. 뭐야 얘? 얘도 되게 궁금하게 생겼네. 오견이 여기 있고 이건 뭐야? 흑개리 금 같은데? 어머 웬일이야. 사장님 흑개리 금도 갖고 오셨어. 적심곤생이죠? 적심자국 있어요. 좋아라. 봄 돼갖고 다육이들 여기 이렇게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사장님네 이 귀한 콩분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어? 어머 웬일이야. 이 콩분 하나에 4,000원. 4,000원 콩분인데 어머 세상에 이거 없어서 못 사는 콩분, 귀한 콩분도 있어요. 사장님께서 손님 지금 응대하고 계셔갖고 제가 잠깐 나왔는데 짱짱이, 자 이벤트 짱짱이, 아 짱짱이 한 포 나갔나? 지금 아직 지금 이 영상이 송출될 즈음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추첨을 하셨겠지만은 자 이렇게 지금 남아있어. 웬일이야? 다 피해가고 요거 남아있어. 웬일이야? 자 여기 추첨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추첨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미 벌써 다 하고 분갈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분갈이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추첨! 좀 이렇게 좀 더 해서 커서 뽑아보지. 저게 또 24번 아니야? 뭐 할까? 나는 원래 똥손이야. 똥손. 똥손이 뭐 뽑나 보자. 24번 같아. 나는 원래는 원래 잘 못 봐봐요. 15번. 똥손이야. 3번. 뭐야? 신발. 언니. 신발. 엄마 세대야. 자, 이거 19번. 아유. 그거 좋아. 여기다 또 뭐 다 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와서 담아가. 아니. 어? 싸줄게 언니 이모지. 축하드려요. 좋겠다.